부엌이잖아. 밥 먹는 데라고. 아빠 서재로 가자.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동안 거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. 아빠 서재는 그대로네요. 우리 아빠는 탐험가였어요. 물론 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이었지만 마음만은 진정한 탐험가였어요. 어렸을 땐 아빠랑 탐험가 놀이를 하고 놀았어요. 우리가 이 숲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처럼 나침반을 꺼내놓고 나무에 표시를 하고 우리만의 지도를 만들곤 했어요. 별을 보고 북쪽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 것도 아빠였어요. 북극성을 찾아. 북쪽이 어디인지 알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어.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곳은 북극이었어요. 그리고 책상 위엔 일기장이 있어요. 아빠 일기장. 아빠 펜도 옆에 있어요. 죽은 사람의 일기는 봐도 되겠죠? 일기장을 펼쳐요. 북극여행이라고 써있어요. 북극여행... 기억나요. 그 흰색 커튼으로 이글루를 짓고 놀 때 아빠가 그랬어요. 나중에 진짜로 가보는 거야, 우리. 이 다음에 너 크면 어때?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. 롱이어비엔, 스발바르, 바니오, 예상비용, 여행인원, 두 명, 이누이트 단어장, 이누틱툿, 이누이트, 니비아르, 시아크, 소녀, 누안나르 포크, 살아있다는 즐거움, 파니크, 딸. 일기장 옆에는 더부룩한 수염에 깊은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흑백 표지에 책이 한 권 있어요. 프리드 쇼픈 안센의 북극. 이 책도 기억나요. 아빠가 자기 전에 동화책 대신 읽어준 책이에요.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훌륭한 탐험가였죠? 난 이제 알았거든요. 아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. 아빠! 좋은 계획이야. 우리 같이 가자! 북극에 가는 게 예전만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 어려워요. 지도를 펼쳐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시작해요.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. 아, 예전처럼 보물찾기 놀이하는 것 같다. 그치, 아빠?